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학당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에 이승만 학당이 토요 강좌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되지 않을 텐데 한두 번 하다가 말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5기 과정이 지난 얼마 전에 수료했습니다. 한 과정은 3개월 12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마다 40명씩 정도 수료생이 배출이 되어서 수료생이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젊은이들의 존경도를, 지지도를 다 합해도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에 못 미친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방치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소멸하거나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적, 전체주의적 체제로 자유민주의 세계 평화의 주류적 이탈로부터 주류로부터 이탈해서 그와 같은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19세기 이전의 조선시대, 조선왕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역사의 질곡, 문명의 막다른 골목을 깨고 우리 한국인들을 자유와 독립과 개방과 통상과 세계 평화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 결과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뿌리가, 이 자유와 독립의 뿌리가, 역사적 기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성취에 도취되어 가지고 값싸게 민중, 민족, 분배, 평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덧 사회는 혼란스럽고 정치는 분열하고 경제는 침체하는 가운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적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바로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위기 한가운데 지난 2년 전에 출범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어떤 요소가, 새로운 어떤 이념적, 사상적, 정신생활의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학당은 제6기 과정을 출발합니다. 토요 강좌는 9월 8일부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요 강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토요 강좌는 이전에 해오던 대로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강 제목하에서 13강좌를 합니다. 이 강의에는 저 이영훈과 더불어 김용삼 씨, 주익종 씨 등 우리 학당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학은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김명섭 교수님, 그리고 유명한 복구일 작가 선생님께서도 이 강의에 참여하실 겁니다. 이승만 학당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토요 강좌와 별도로 지금부터 한국 최현대사의 재조명이라는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앞서 토요 강좌는 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죠. 이 토요 강좌는 주로 주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으로 합니다. 여기는 4.19와 5.16을 다시 보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강좌에 걸쳐서 고도성장기의 사회경제, 그리고 5.18 광주 사태를 포함한 민주화운동의 재평가, IMF 외환위기의 배경과 진실, 북한 현대사,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도 여러 유수한 교사진이 초빙될 예정입니다. 이미 광고가 도하 신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학당이라는
그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승만 학당을 검색하시면은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고 거기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승만 학당은 이 명동역에서 이 남산 방향으로 구 남산동 거리에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편리하고요. 명동역에서 한 7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면은 일주일의 고단한 노동의 나머지 뭔가 휴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휴식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한다면은 학당까지 나오셔가지고 여러 생각을 같이 하신 분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 즐거움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만 학당을 수료하신 한 200명의 분들은 다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건설하고 함께 꾸려나간다는데 큰 동지의식을 갖고 보람을 느끼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선진화시키는 작은 노력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 광고 말씀이었습니다.